팬덤 정치 자성 20년 만에 전원위.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비명계 소위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일단은 비명계이자 친문계 한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팬덤 정치,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 이것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딸 팬덤 정치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송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친명계 쪽 반응은 어떨까요? 친명계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 당부했다. 과거 문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 쓰지 않았냐? 김수현 교수님, 야 우리만 문제냐? 옛날 문파는 더하지 않았냐? 라는 친문계 의원들을 향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홍영표 의원이 친문계 의원이잖아요. 이 극단적인 팬덤 정치 안 된다고 비판하니까 니들은 더 해놓고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들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계속 잘못할 거야라는 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반응들은 굉장히 적당하지 못하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그 좀 이런 극단적인 정치 그만합시다라는 얘기가 정말 너무 반갑게 들렸어요. 사실 그동안 개딸들에게 휘둘리느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인 분들 많이 계신데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방탄하느라고 기상천외한 해괴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라는 이런 움직임은 뭐 여든 야든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왜 이제 우려스럽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보겠다,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진심으로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딸들의 모진 문자 폭탄과 막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 정치에 입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정치에 입문조차 하기 어려운 지금 문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입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낼 만큼 나의 정치적 야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만 정치에 입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이번에 좀 바꿔보자는 의원들의 어떤 자성어린 목소리가 전 정말 너무 반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시점이고 비명계 의원의 토론회에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성토를 한 셈입니다.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의 결합,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이죠. 무당급 유튜버들하고 팬덤하고 가짜뉴스하고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무당이 당원, 당규, 뭐 공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 나라를요, 유튜브 무당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팬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저질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주 의원님, 이 신경민 의원의 친낙계, 신경민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많은 조간신문들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이른바 개딸들의 여러 가지 당에 대한, 뭐 공천에 대한, 당원에 대한 흔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비판한 거다, 겨눈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민주당의 앞날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몇 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도 지금 개딸들이 공액수 해가지고 뭐 두 번 빠진 의원 아니면 두 번 간 의원 해서 두 번 빠진 의원들한테
집단 문자를 그 날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물론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것은 지탱하는 것은 뭐 수많은 당원들이지만 그중에 목소리 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당원들의 목소리에 좀 휘둘려서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이 좀 더 새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딸들과의 절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신경민 전 의원의 말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게 누구라고 딱 지칭은 하지 않았는데 김광삼 변호사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질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경민 의원은 저는 이게 사적으로 좀 알아요. 예. 전에도 좀 대화를 해보면 그 팬덤 정치랄지 그 뭐 개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뭐 친이낙연계라는 것도 있지만 예.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고의 범주에 의하면 사실 굉장히 지나친 거잖아요. 우리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강성층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강성층이 도를 넘어서 한 정당에서 영향을 미치고 컨트롤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정당은 바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비명계를 할지라도 저렇게 강력하게 딱 집어서 돌직구로 날리는 의원은 없었지 않습니까? 무당급 유튜브랑 그렇죠. 팬덤 뭐 조금 저런 지도자와의 결합. 근데 무당급 유튜버에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보수에도 그런 무당급 유튜버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현재 한국 정치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뭐 정확히 지적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걸 그냥 배제할 게 아니고 친명계도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까지 왔는지 도를 넘은 것은 아닌지 또 중도층에 있어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행태를 계속했을 때 내년 총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또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직설적인 어떤 화법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반향은 충분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친낙계 의원들, 친명계 의원들 사실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 가운데 이런 토론회가 자칫 이낙연 세력 대 이재명 세력의 정면 충돌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